유현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우리나라 최초 중앙과 지방을 잇는 QR코드 전문 매거진을 2개월 전에 창간을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네. 저희가 유현장님 QR코드를 좀 만들어가지고 왔거든요. 예. 유현장님 이거 한번 찍어보시죠. 네. 네. 옆에 있는 담쟁이들과 손에 손을 잡고 절망적인 환경을 아름다운 풍경으로 바꾸면서 그 벽을 넘어가는 담쟁이에게서 희망을 봅니다. 지금도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점점점 독자에게 다가가는 네. 네, 친숙해지는 네. 그런 잡지를 만들고 계시네요. 네. 네. 시인 출신이시잖아요. 네, 네. 선생님 출신이시고. 네, 네. 문화관광부의 장관도 지내셨지만 현재 국회 문화위원장이신데 네. 이런 이력들이 도움이 되시나요? 정치를 잘하려면 연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거기서 정치가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그 시를 쓰는 기본 바탕인 연민의 눈, 연민의 마음이 정치에 그대로 옮겨와서 정치가 본래 길 잃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네. 예, 그게 또 시인의 마음, 시인의 눈이기도 해서 정치하면서도 늘 시인의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문화관광에는 사실 문화, 체육, 관광 굉장히 거대 분야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많이 말씀 듣고 있는 현안은 뭔가요? 첫 번째는 업계 어려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항공업계, 그 다음에 호텔업계, 여행업계, 전세버스업계 모두가 어렵습니다. 거의 지금 뭐 택배나 대리기사를 하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해 나가거나 아니면 보험을 깨서 생활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업계 어려움을 어떻게 도와줄 건가가 1순위고요. 또 예술계, 공연계, 뭐 이벤트업계, 뭐 행사, 공연, 전시 다 축소가 되거나 취소되니까 여기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너무 막심해서 이 어려움을 또 도와주는 문제 이런 것들이 주요 현안이고요. 체육업계도 마찬가지로 힘들기는 한데 또 체육계에는 또 하나 특수폭력? 네, 요즘 네, 그거. 네. 우리가 스포츠 강국이지만 스포츠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또 현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현안들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좀 표시하는 거잖아요. 네. 국민들의 요구도 있습니까? 국민들의 요구는 빨리 코로나에서 벗어나서 요 세 가지 여행을 다니고 운동 즐기고 또 공연 보러 다니고 이러면서 문화생활을 하고 싶은 빨리 일상의 회복 하고 싶은 그런 그 욕구들이 국민들의 요구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 언제나 그렇게 되나요? 하반기 11월까지 네.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 회복들이라고 보는데 저희는 한두 달이라도 땡기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이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의 중요성을 함께 모든 지역의 문화가 고르게 발전해야 된다라는 문화 분권을 사실 좀 강조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배경이 있으시나요? 지역문화진흥법을 제가 19대 때 발의를 했어요. 지방 분권이 완성되려면 지역에서 지역문화가 아름답게 꽃피어서 어디든 삶의 질이 높고 문화로 풍요롭고 문화로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지역문화진흥법을 만들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역시 이제 아직도 어려움을 다 극복하지는 못했고요. 지역의 특색 있는 그런 문화적 도시 재생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는 도시를 만드는 것. 이런 일들이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들도 다 똑같이 네. 그런 문화 도시가 될 자격이 있다라고 보고 이런 일들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 지자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좀 문화를 네.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네. 활성화시킬까 하지 않겠습니까? 권한도 내려와야 되고 재정도 내려와야 되지만 네. 그 권한과 재정을 통해서 그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문화로 아름다운 도시, 문화로 풍요로운 도시가 돼야지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문화예술계 반영된 6.29법 방안이 네. 과연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네. 이 QR코드를 한번. 금지 또는 영업 제한 업종에 포함되는 게 맞다라는 여러분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려고 그래요. 반영시켜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재정당과 또 이제 그 논쟁을 해야 될 겁니다. 논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이제 여행업계 그 관계자분들이
저희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여러 날 하셨어요. 그래서 네. 제가 만납시다. 들어오세요. 사무실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지내시느냐고 그랬더니 택배한다. 대리기사한다. 아무 수입이 없는 제 지출만 있는 형태라서 1년을 이렇게 지내고 나서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지원을 요청을 하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행업계 피해가 지난해 7조 5천억이더라고요. 그 피해가 너무 크고 충북 지역도 200여 개의 업체 중 60개가 문을 닫았더라고요. 폐업을 했어요. 네, 네. 전체 여행업계가 18,200개 정도로 지금 집계되어 있는데 500만 원을 지급을 하려면 540억 정도가 더 필요해서 그래서 상임위에서 이걸 논의를 해서 540억을 더 증액하자. 네. 예산을 편성해서 예결위를 넘겼어요. 그래서 예결위가 이번 주에 이거 심의를 하는데 예결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그 다방면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역구인 청주 흥덕의 현황과 함께 지역발전의 구상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오송이 제 지역구인데요. 네. 제3산단을 바이오 추가산단으로 발전시키고 싶어서 그게 204만 평 정도 되는 부지에 3조 3천억을 투입을 해서 그래서 바이오산단을 만들기 위한 기초를 지금 닦으려고 하고 오송에는 식약처나 질병관리청을 비롯한 그 이 바이오 관련 국가기관들이 이미 내려와 있고요. 산학연관병 을 다 갖추는 그런 바이오산단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 기업들도 있고 또 충북대학 약학과를 비롯한 약대 의대가 이쪽으로 이제 그 캠퍼스를 옮겨오고 그다음에 또 연구소, 기관들, 병원까지 이렇게 갖춘 그런 세계적인 그런 그 산업단지가 되게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네. 있습니다. 이 청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청년들. 아니, 물론 그렇죠. 네. 새로 시작하는데 뭐 창업 할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도 오고 기업들도 오고 또 일단 약대 의대 생들이 그쪽에 가서 또 공부를 하고 요즘 청년들이 많이 힘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힘들지요. 네. 네. 어쨌든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한 말씀 해주면 청년들이 좀 이렇게 남다르게 좀 희망이 있을 것 같아요. 한 말씀 해주시죠. 그 봄에 요즘에 막 피어나는 꽃들을 보면 산수유꽃도 그렇고 냉이꽃도 그렇고 꽃다지도 그렇고 제가 제 안에서부터 저를 이기고 거듭나요. 그래서 그게 자신에게는 기쁨과 긍지가 되고 남에게는 아름다움이 돼요. 그리고 내가 거듭나면서 세상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그 봄에 피는 작은 꽃처럼 젊은이들이 또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청년층들이 혹독한 시간을 견디고 이겨서 반드시 아름답게 꽃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온 국민의 희망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애쓰셨습니다.